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치도 하지 않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네. 당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더불어 원망, 불평, 낙심, 좌절의 늪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 도시인데 그곳에서 이제 주의 날이 되어서 기도철을 쳤다가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또 어느 날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참 예수 믿는 자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주인들에게 돈이나 벌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가, 저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 선한 일을 했습니까? 칭찬받고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한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여인이 귀신 들린 그 상태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대접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없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네. 유대인들이라는 민족적인 편견 또한 뭐예요? 이 사람들을 실컷 잡아서 매를 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다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맨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감옥에 이 사람들이 무슨 중범죄자도 아닌데 갔다가 가두어 놓고 군사들을 지키게 하면서 또한 쇠사슬로 손과 발을 다 묶어놓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 죄가 아닌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들어준 대가가 네,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서러운 일이고 분노가 막 치솟겠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 억울한 상황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순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인 것을 보게 돼요.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왔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되겠습니까? 이런 원망도 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건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그에게 이렇게 박혔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보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비록 곤욕을 당하고 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 해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제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높은 네?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십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계시지. 자기의 생각,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실 얼마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캐나다의 큰빛 교회에 그 심우하는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뉴욕에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북한을 150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15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국수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말이 그렇지 150번을 그렇게 다니면서 갔다가 퍼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한을 방문했는데 국가 전복 음모죄로 체포가 되어서 종신 노동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하루에 8시간씩 땅을 파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고 31개월 동안을 독방에서 지냈다고 해요. 독방에서. 얼마나 외롭고 또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대해 북한 당국에도 화가 치밀을 것이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는 불평 없이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하루에 8시간씩 땅만 팠다고 그래요.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북한 땅 그게 파집니까? 그런데 하루에 8시간씩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땅을 파는 노동을 하는데 자신이 90kg가 나왔는데 30kg가 줄었다는 거예요. 30kg가 이렇게 체중이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저주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원망, 북한 원망, 네.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는 잠잠히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주일만 되면 사실 모여서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병들어서 병상에 혼자 홀로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독방에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처음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 8시가 되면은 주일날 아침 독방에서 혼자 찬송을 3시간, 4시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찬송을 3시간, 4시간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대로 묵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31개월을 지나면서요. 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 주제를 600개의 주제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평생 노동형을 받아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31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되는 그 전날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가 석방된 후에 그의 간증 제가 들어보니까 31개월 그 기간은 내게 고난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했고 괜찮은 목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자기를 다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그런 기간이 되어졌고 북한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저는 용서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 가슴이 그냥 찡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해방이 안 되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내가 가진 생각이 뭐냐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낙심의 삶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함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기 분노를 그렇게 또 드러내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찬송과 기도는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손과 다리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네. 얼굴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노하고 소리를 질러야 할 상황, 매를 맞아서 너무나도 아프고 신음해야 될 그 시간에 두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을 때에 또한 그렇게 가깝게 지내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너무 충격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찰 때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데 그냥 예,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찬송과 기도가 나왔어요. 예, 성령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언어를, 삶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크, 예, 찬송과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상황 참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인다운 아름다움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거나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Why me? 왜 하필 하나님 접니까? 저보다 형편없이 신앙생활하고 저보다 형편없이 사는 저런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자마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젊은 청소년들의 영적 각성을 이제 위해서 세운 단체인데 김충근 장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와서 교수가 되었고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사는데 37살 때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이 사람 얼마 못 산다. 37살이면 장래가
참 촉망되는 일꾼인데 그래가지고 한 해를 못 넘긴다는, 배에 막 복수가 차서 배가 막 이렇게 불러오고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병상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대학 노트로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수십 페이지가 되더래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고쳐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데 지금 이제 거의 80대가 된 것 같아요. 은퇴를 해서 다른 분한테 대표직을 위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도 주었지만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도록.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와임이에요. 하나님 하필 왜 줍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정금같이 단련받는 그런 기회, 정금같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직장 사업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앞으로 30일 안에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 그건 뭐 나중에 좀 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게 들켜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인생 끝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주셔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감사 기도는,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언제든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엘리야 시대에 이제 긴 흉년을 3년 반 흉년을 해서 한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아들 하나 있는 과부가 마지막으로 나무를 주워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생도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신학생이죠. 이 사람이 빚을 잔뜩 지고 아들 둘만 남겨놓고 아내를 남겨놓고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중에 체주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그 주인이 말이죠. 돈 못 갚으면 너희 두 아들 나한테 종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이게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엘리사에게 그 사정을 다 이야기했더니, 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온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은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너희 둘 아들과 함께 부엌문을 닫아놓고 그 기름을 계속 빈 그릇에 부어라 그랬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했더니, 아, 기름 한 병이 그 많은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너는 그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아라. 그리고 너희 두 아들과 더불어 어려움없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자신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찬송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옥터를 움직이게 하시고 두 사람을 묶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죄와 잘못된 습관, 세상의 물질과 풀, 또한 여러가지 고통받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풀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이런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죄수들이,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죄수들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곤란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내일이면은 이제는 목을 쳐서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베드로의 인생도 끝이 날 판이었어요. 성도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막연하지만은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 소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나중에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도했잖아요.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찬송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절에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막 공격을 해왔어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손을 뻗쳐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찬송을 시켰어요. 찬송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노래를 막 부르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그냥 대파시킨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에 마땅한 돌이지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될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사람 눈으로 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문이 열려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밤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근데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 구원은 예수 믿는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기도, 감사 찬송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것을 간증하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참 한평생 살면서 이런 찬송과 기도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